나라사랑 기도동지회 속초 지부는 하나님사랑, 나라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회봉사 기관입니다. 성경봉독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제 오늘 오신 강사모 이진선 목사님은 멀리 시흥에서 또 오셨습니다. 물론 뭐 저 전라도 광주서 오신 목사님도 계시고 부산서 오신 목사님 계시지만은 그보다는 좀 가깝지만 시흥도 상당히 멉니다. 이렇게 새벽부터 한 시간 말씀 전하러 이렇게 달려오셨는데 오늘도 시흥 산돌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진선 목사님 나온 말씀 성령 충만한 제목으로 말씀 선포할 때 큰 은혜 받고 정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승리자로 살길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뭐 늦게 온 사람이 할 말 하면 안 되지만은 제가 1시에 도착하기 위해서 시간을 맞췄는데 요 내린천 휴게소가 있나요? 아, 내린천 휴게소 거기서부터 작업이 시작이 돼가지고요 50분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늦은 겁니다. 뭐 핑계 같지만은 그 내린천 그 휴게소 거쳐서 하여튼 50분 정도 지금 지체했습니다. 거기서부터 똥줄은 탔죠. 미안합니다. 이 똥줄이라면 안 되는데 아주 똥줄 탔습니다. 아주 그래서 실은 1시에 도착을 해서 내가 우리 직원들이랑 같이 왔어요. 실은요. 그래서 점심 먹이고 같이 먹고 이제 우리 직원들이 뭐 교회는 크진 않습니다만은 부목사가 세 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련 전도사 우리 감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 명이 있고 제 첫째 다섯 명이 출근하는데 대대도 여성교회장에서 이제 밥 좀 사 먹이려고 그래서 그냥 식당에 내려놓고 나는 휴게소에서 빵 하나 먹고 그리고 올라온 겁니다. 근데 하여튼 이렇게 늦게 와서 문 목사님 짐도 뵙고 이렇게 하려고 그래서 여긴보다도 1시 반까지 오는 걸로 약속을 하고 제가 이제 왔는데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 새끼는 왜 안 오냐 그랬을 거 아니야.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이쪽에 올 적마다 뭐 놀라도 오고 집회는 내가 붕산 아니에요. 네, 집회 올 적마다 여기 참 좋은 동네다 생각했는데 와보니까 참 좋네요. 그리고 양양은 내가 어느 교회를 부임하는 거니 참 오래전 얘기지만은 속초중앙감리교회 여기 있을 거예요. 뭐 그리 크진 않지만은 그 교회 지금 담임자가 좀 바뀌었을 거예요. 그때 한번 예전에 온 적이 있고 또 여기 좀 뭐예요 저 그 물지교회 물지감리교회도 한 주간 옛날에 집회 준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양양 감리교회가 있을 거예요. 김한구 목사님 지금 감독님 은퇴하셨습니다만은 김한구 감독님하고는 김한구 감독님하고는 제가 신학교 동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한 주간 집회 준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이렇게 또 오게 돼서 감사하고 나이는 68입니다. 왜 또 그래서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개척을 해서 30년 목회를 하다가 조그맣게 이것보다는 더 클 거예요. 그게 이제 교회 짓고 하다가 내가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내가 이게 개척하는 교회 그래서 지하 1층 지상 4층 내가 늘 가져다녀 이게 30년 거기에서 목회하다가 13년 전에 경기도 시흥 초빙을 받아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 시무한 지 한
43년째, 그래서 총 토탈 43년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저놈은 몇 살에 시작했나? 한국 나이로 26살 때 단독 목회 개척을 해서 거기 30년이 있다가 13년 전에 해서 지금 목회는 43년째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교회는 크진 않지만은 종교분이 한 500평, 시흥시에 있는 500평 정도 거기서 주차장도 쓰고 교회도 쓰고 이렇게 하고 있고 전임자가 30년 목회를 했는데 잘하셨어요. 저한테 물려줬는데, 아휴, 제가 이제 코로나 3년 동안에 교인들 다 까먹었습니다. 제가 하여튼, 우리 감독에는 속회라고 하고, 제가 우린 세일을 하고 있는데, 세일이라고 그러는데, 한 10세일 정도를 줄여버렸습니다. 그 코로나 끝나고 나서 다 정리해서, 그래도 한 40세일 정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크진 않지만 아주 재미있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러줘서 감사하고, 제가 전 목사님을 통해서, 그렇죠. 전 목사님 통해서 제가 이 소개받고 왔는데 전 목사님은 저보다 은퇴하시고 이번에 올해 은퇴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데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저보다 신학교가 후배고요. 나이는 저보다 좀 더 많으시고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목사님인데 제가 이 소개받고 뭐에 꽂혔는고 하니 구국기도회라는 걸 쭉 꽂혔어요. 구국기도회. 제가 왜냐하면 나라 사랑은요 하나님 사랑 다음으로 나라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나라 사랑. 나라가 있어야 교회가 있는 거고요. 또 나라가 있어야 민족 복음화도 이루어지는 거고요. 나라가 있어야만이 세계 선교에 앞장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기도는 꽂혔습니다. 요즘도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있어야 되잖아 어쨌든간에 그래서 이런 얘기는 지금 여기 지금 녹화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곤란합니다만은 내가 인원수 머리수 채워주려고 광화문은 거의 매주 토요일마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행사 때는 제가 꼭 갑니다. 왜? 뭐 내가 그 초청받아 가는 건 아니지만 내 머리수 채워서 한 사람이 더 많이 참석. 물론 6월 6일 날도 갔다 왔고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제가 시간 지나면 외국인 한 번 오셨었죠? 오셨죠? 외국 좀 상원의원인가 뭐 하원의원인가 이제 그때도 이미 참석을 했고 토요일 날 내가 시간 되면 왜 머리수를 채워주고 지금 나라가 좀 이렇게 기울었잖아요. 이거 바로 잡아야 됩니다. 아멘 덜 안 하시네요. 그래서 구국기회다는 것 때문에 제가 하여튼 끌려서 왔고요. 제가 올 때도 미리 저는 나이도 많고 누가 불러줘요. 그런데 이렇게 불러줘서 감사해서 제가 사례비는 안 받는다고 분명히 제가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네, 사례비는 안 받는다. 왜냐하면 주지도 않아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런데 하여튼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냐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례비는 안 받고 내가 두 주 전에 수원 권선 서지방 연합집회를 했어요. 물론 거기서도요 제가 사례비를 연합집회했지만은 안 받고 왔어요. 그래서 감리사님하고 선교부 총무가 우리에게 한번 오겠다고 그래요. 그냥 인사차 밥 한번 사주겠다 오겠다는 거. 이왕 오려면 그냥 주일 저녁 때 와라. 우리 저녁 예배이기 때문에 저녁 때 와서 감리사 설교하고 그다음에 선교부 총무 내가 다음에 또 한 불 테니 둘이 같이 와서 인사하고 설교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다음 주인가 다음 주 마지막 23일 날 저녁 때 와서 이제 감리사가 우리 와서 일을 집회하는 걸로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 저희 교회는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은 거기서 목회비 다 많이 받아요. 또 사례비 많이 받아요. 도서비 많이 받고요. 많이 받아요. 나로서는 과분할 정도로 많이 받고 있다면. 그런데 2박 3일 가서 연합 집회해주고 3박 4일이죠. 그 다음에 이거 하루 집회인데 왜 받아요? 왜 받아요? 물론 예전에는 받은 적이 뭐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나이 많아서 전혀 내가 8월 달 이제 8월 15일 날 또 한 군데 있어요. 또 지난 2월 달에 했었는데 다 사람이 주두만요. 놓고 왔어요. 주고 왔어요. 그리고 8월 달도 내가 어제 그제 약속을 했는데 8월 15일 날 저녁 집회 사람이 주만 안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 하시고요. 오늘 여러분들 큰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2시 25분인데 3시 안에만 끝나면 되죠?
네, 오래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해봐야 듣지도 않아요. 오래 하면 짧게 하면 들어요. 근데 오래 하면 절대 안 들어요. 뭐 나도 뭐 목회 43년 했는데 눈치가 있잖아요. 그리고 제 영성 훈련은 제가 30세 때 한월산 기도는 아시나요? 예, 거기에서 8년 동안 훈련을 받은 원목으로 8년 있었어요. 그래서 윤희 전사님 때문에 올라갔다가 예, 윤사님은 거기 그만두고 그다음에 큰아들 그 이영금 전 목사님이죠. 그분이 나를 많이 사랑해줘서 30살에 올라가서 38살인가 여섯 살 때 제가 이제 내려왔어요. 뭐 교회 부흥시킨다고 내려왔는데 개척할 때니까 내려왔는데 교회 부흥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8년 동안 이제 원목으로서 이제 일을 했어요. 그 훈련을 받은 거죠. 그 이영금 목사님이 저를 훈련을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이런 거니 하시고요. 뭐 2단은 아니고 3단은 아니고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라고 여기 목사님들 많으실 텐데 그냥 간단하게 제가 이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여기는 이제 문 목사님 와서 설교하시고요. 제가 잠깐 밑으로 내려가서 요 칠판 가지고 그래 짧게 해요. 그래 하시고요. 요렇게 내가 내려갈 테니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성공 들어셨어요? 아유. 성공했어요? 인사하려고 이렇게 배우신 거예요. 오, 야. 이제 1년 됐어요? 아유, 요즘 그, 뭐야, 이 머리 긴 사람이 하는 거예요. 3개월이요? 아니, 1년이요. 아, 1년이요. 그 머리 좀 풍겨오는 거예요. 가리기는 못해요. 이렇게 맞춰가지고, 다 지내요, 이게. 여기서 기타 치셨나봐요, 이제. 아유. 아, 장모님? 80대잖아요. 와, 나 80대까지 살라나 몰라. 아유, 야, 감사합니다. 그럼 뭐, 이 박수 받았지만 한 번 더, 다시 한번 박수 주세요. 이거 안 먹고 뛰어가고. 사모님 90이다. 와, 와, 야, 그래도 사모님이시구나. 영 사모님 두 분 다 사모님인데? 아, 권사님인데? 아이고, 참.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따가 3시 되면 끝날게요. 아이고, 참 감사해요. 근데, 또 와보니까요, 실은, 여기, 믿고 왔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왜? 그만큼 내 마음 편안해졌어요. 믿고 왔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너무나 처음이지만은 믿고 왔던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픈으로 이제, 우리, 여기 뭐, 저 사모님이 그러시고 뭐 장로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아까 축도하신 목사님도 있는데 우리 뭐라고 그럴까요? 인생이라고 아니면 뭐 인생의 그 삶에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 실패하는 이유, 뭐 부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만 아니면 목회 실패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걸 한번 처음에 생각해보고요. 같이 계속 은혜를 참신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삶의 실패하는 이유를 많이 볼까요? 특별히 하나님의 찬양이에요. 또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도 목회 사역 실패한 것들이 없잖아 있어요. 저는 그래도 감사한 것이 지금 43년째 하고 있습니다만은 인터넷에 개척하면서 이제 한번 처음부터 시작을 하면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그대로 그 30년째가요. 당사하고 교회 짓고 하면서 그렇게 어려움 없었어요. 그리고요 여기 와서 이제 기존 교회 굉장히 뭐 규모로서 규모가 작은 교회 아닌데 저로서는 굉장히 벅찬 교회예요. 와서도 13년째 뭐 자녀들 있고 부부에서 있지만은 그렇게 어렵게 사역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이런 말하고 싶어요. 며칠 전에 우리 후배 목사님들을, 고등학교 1년 후배 목사님들을 이제 만났었는데, 한 친구는 무슨 은퇴를 했더라고요. 혹은, 여행 때 은퇴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아주 목회가 굉장히 심각되는 거예요. 물론 그 친구 내가 알기에, 이렇게 내가 그래서, 아니, 왜 어렵게 하냐, 목회를. 응? 뭐라 그러면, 빌면 되지. 빌면 되잖아. 그래도 안 되면, 발전이면 되잖아. 어? 그런 얘기 했거든. 웃음 얘기였습니다. 아니, 왜 장남들은 왜 싸워? 왜 권사들은 왜 싸워? 어? 혹시 여러분들, 그 내 마음대로 돼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내 마음대로 돼요? 가능해요. 어?
잘못된 인간이 왜 싸워요? 뭐 여긴 그런 게 없겠습니다만 가끔가다 교회 장로님들 신분들이 있어요. 목사들이. 그리고 번듯 성충분한 사람들이 있고 뭐 누구 신분은 나는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신분 게 뭐 있냐고 말이에요. 장로님들은 저는 그래요. 지금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 두 분이 계신데 그리고 이제 뭘로 이제 장로님 계십니다만은 저 은퇴하신 장로님도 있습니다만은 아니 장로님들 왜 신분 나요? 내가 무슨 얘기를 그래요? 어? 장로신분은요 누워서 자기 얼굴에 뭐 하는 거예요? 침대는 뭐 똑같다고 얘기했거든요. 왜 신분 뭐냐 말이에요. 여러분들 안 들리고 오시면 여기서 이제 장로신분이 이게 돌아가지고요 장로님들 뒤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기 얼굴에 침대는 거예요. 물론 내 목사님들 신분은 안 해야 돼. 아니 춤만 보고 칭찬하면요 돌려돌려서 그 칭찬도 자녀들이 귀에 들어가야 되나요? 안 되니까요. 그러면은 그 얘기 듣고 자녀들이 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춤 두 번 보다가도 그 다음부터 안 봐요. 왜? 목사님 다니면서 우리 춤 보는 게 아니라 칭찬한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체계적으로 저를 춤을 보거나 목회 브레이크를 걸거나 두둥단 말이에요. 내가 어제 그 친구한테 얘기를 안 했고 마지막 얘기를 안 했지만은 아, 손도 빈고 발도 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뒤로 막 자고 되잖아. 저는 아 이거 녹음해서 이건 보니까 영상을 다 틀어놓더라고 저 장면을 하는데 우리 형이 들을까 보던데 확 잡아가지고요 빈고 나서 확 잡아 뒤로 탄게 내 마음대로 다 해요. 우리 교회 지금 13년 나 개대가 개척원이고 전인 내가 30년 했었어요. 목회 잘했단 말이에요. 내가 그 30년을 깊이 들어가가지고요 하나님이 신비하네요. 그런데 확 잡아가지고요 내가 세상 말로 내 마음대로 해요. 여러분들 그게 뭐예요? 여러분 제 자랑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나 사역의 실패는 이유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현재 그 이유 실패는 이유 성도의 삶이나 사역의 실패는 이유 예? 현재는요 누가 뭐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잖아요. 아니 목사님 사역자가 돼가지고 아니면 장로가 돼가지고 권자가 돼가지고 뭐 무시해요? 아니에요. 무시한다고 얘기 안 하지만요 이게 뭐예요?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요.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요. 이걸 갖다가 말씀 무시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신생 실패하고요, 사역 실패하는 거라고 봐요. 왜 나를 앞세우냐? 장로님 됐다고, 목사 됐다고, 여러분들. 자기 내 소리 아무 소리, 자기 내 소리 아무 소리. 제가 사역을 합니다만은, 내가 우리 교회 내 주장 안 세워요. 나 장로님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안 해요. 그리고 어깨 신조가야 아무 소리 없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바르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 내 주장 안 세워요. 왜 교회에서 내 주장을 세우냐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바보같이 어떻게 보면 좀 병신 같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다 교회를 따라 죽이잖아요. 왜?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자기 종에 대해서 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 똑같아요 여러분들. 내 주장 내서 봐야 아무 소용 없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오셨죠? 왜 아멘이라 끄덕끄덕만 해요? 두 번째 실패하는 이유를 말하는 거니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가벼운 거요? 아니에요. 저는요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부모님 밑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우리 아주 산골짜기 시골에서 태어나서 우리 동네 전기불이 중학교 나 2학년 때 들어왔어요. 텔레비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사왔어요. 그게 그랬는데 예, 그래가지고 그리고 우리 동네에서 한 150고 200고 산 중에 제일 가난했어요. 예. 아버님은 79에 돌아가셨는데 1905년생인가? 근데 79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한글을 못 계셨어요. 우리 어머니 겨우 한글 조금 하셨어요. 이게 우리 교인들이 난 자기 얘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그렇게 환경이 좋은 환경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내 다섯 살 때 우리 아버님이 교회 다니셨어요. 그때 우리 아버님 나이가 됐으냐? 내가 신둥이요. 신둥이란 말 알죠? 그래가지고, 내가, 뭐요? 그때 이제 예수 믿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초등학교 때 부흥회할 때 은혜 받고 말이요. 4년 때 먹은 은혜 받고요. 나 목사가 그 결심했단 말이요. 그래, 나도 아버지 닮아서 공부를 못했는데, 나 초등학교 4년 때 감각 깹시다. 했어요. 배시다는 이 강화 사투리에 고향이 강화입니다. 강화. 혹시 강화, 고향이 있는 분 있어요? 없죠? 강화는 아시죠? 그 성이? 그런데, 그래가지고 공부를 못했는데, 그때 은혜 받고 목사가 된다고 결심하고, 그때부터 그냥 꾸준하게 공부는 잘 못했지만, 그냥 꾸준하게 과정은 다 발랐어요. 머리가 바꿨어요. 진짜요. 지금도 목회하면서는 기적이, 우리 교회에서 이끌어나가는 기적이니 기적이에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해? 은혜. 이런 걸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이걸 가볍게 여기면 실패할 거 많은 거예요. 더군다나 이게 이 구원의 은혜라고 보는 것은 이런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아무나 받아요?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우리 저, 한국 프로테스트 교인들, 그 전부의 예수님 숫자가, 프로테스트가, 여러분, 정확히 치면 어떤 사람은 23% 칩니다. 어떤 분들은 25% 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저는 23% 치는 거예요. 그 25% 치면, 100명 중에 75명은 예수 안 믿는 사람. 100명 중에 25%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니까. 이게 여러분들 구원받는 게 아무나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지내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고요. 제가 여기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요? 나 이제 내 노래는 이제 저도 70대입니다만, 이런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물론 지금 그 여자들이 지금 나 운전하고 아그네 봉차 끌고 왔는데 이런 저 승용차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 만 3년 3개월 되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내가 접촉교회에서 조그만 걸 승용차를 끌고 왔는데 목사님 차사들이 돼요. 뭐예요? 그때 에코 설계 때는 지금 설계 7천만 들었습니다. 아니 그건 안 돼. 안 돼. 내가 저 50 저 중간 좀 넘었습니다. 안 되겠다고 그 밑에 그 설계 우리 하늘 뭐라고 알아요? 목사님, 이 그 목사님 수용차는 교회 얼굴이에요. 얼굴이에요. 그 얼굴인 게 뭐라 그래, 내가 장난 그런 게. 그래가지고 7천, 현장 7천만 주고 사오셨더라고, 내가 보니까. 응? 근데 내가 지금 공짜 끌고 왔단 말이요. 누가 뭐라 그래? 그 에피소드에 3,800cc인데, 그 지뢰가 많이 들어요. 제가 우리 수납차는 대대해, 우리 교회. 지금 한 대는 내가 쓰고 있어요. 100여 지금 이건 내가 끌고 다니는 걸 오늘 사역자들이 스타일을 잘 끌기 어렵다고 스타일을 끌고 왔습니다. 스타일을 못 끈다고 그래요. 그냥 스타일을 좀 끌고 있는데.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 그 스타일을 끈다고 해? 누가 뭐라 그래? 내가 지금 11년, 승용차 11년인가 됐는데 지금 8만이가 9만 킬로밖에 안 쪘어요. 자랑은 아닙니다만은 이게 다 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냐 말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 나이 젊은 나이에 나이지 최고급 수면차도 끌게 돼요. 그리고 뭐 많지 교육을 많지 않지만 나한테 목사님 내가 누구에게 강화식을 죽은 분이 진짜 출세가 아니겠습니까?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여기면 안 된다고요?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가볍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43년 목회했으면 짧게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내가 43년 했다고 해서 어깨 신줄 필요도 없고요. 신조가 다 망가지는 거야 한 말이에요. 귀중한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왜 인생 실패해요? 왜 사역이 실패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역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의
자신의 것을 모르기 때문에 모른단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내가 왜 하나님 닮은지 왜 몰라요? 행동하는 거 보고 말하는 거 보고 또 이제 하는 걸 보면 하나님 자녀인 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들 사랑하잖아요. 왜 내 자녀이기 때문에 저도 자녀가 셋이에요. 그러나 사랑한단 말이에요. 왜 내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누구의 자녀라고요? 요한복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무슨 권세를 줬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아버지라고 했기 때문에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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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기억을 되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 실패하고요 사역 실패하는 거라고 봐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의 자녀고요 나이가 젊은 하나님의 자녀고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그럼 마지막 네 번째요 뭔가요 네 번째는요 이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이 성령의 역사를 왜 실패하느냐 성령의 역사를 환영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성령의 이 역사를 환영할 줄 알아야지, 환영할 줄 알아야 되지. 환영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역사가 지금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 생활도 하는 것도 마찬가지, 가정 생활도 마찬가지. 신앙 생활할 때 성령의 역사를 환영하지 않기 때문에 환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하면은 교회 안에 뭐가 문제냐? 교회 안에 불신앙 문제가 많은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믿지 아니하고 성령의 역사를 환영하지 않는 사람도 불신자라고 봐요. 아무리 교회 와서 안 돼 있지만은 그런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환영하지 않으면 그 사람 불신자라고 볼 거예요. 왜 교회에서 그 열대 싸움들을 하냐 말이야. 성령에서는 확정하지 않기 때문에 싸움이잖아요. 왜? 불신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만 그 뭐 말하는 거 보면 생각하는 거 보면 뭐 회의 때 보면 저 사람 불신자예요. 이 교회 안에 불신자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을 성령의 역사를 끊임없이 뭐해라? 환영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성령의 역사 이거 환영하지 않으면 돼요. 제가 오늘 여기서 제목을 성령 충만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초대 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그 일을 감당해 냈잖아요. 성령 역사를 환영했기 때문에 초대 교회가 큰 역사를 이뤘다라는 저는 그래서요 지금 40년 목회하고 있습니다만은 성령, 성령. 제가 많이 쓰는 단어가 성령이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물론 훈련도 그래 받았습니다만 성령이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쓴단 말이에요. 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사역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실패가 아니고 승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성령의 단어를 제일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기도라는 단어.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를 이제 성령 목회라 이렇게 성령 목회라 이렇게 왜? 성령께서 광역 환영을 통해 성령이 교회를 이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재능 중요해요. 재능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내 재능보다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이래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성령 충만한 다음에 오순절 말하자면 충만한 다음에 교회가 생겼잖아요. 그러면서 초대교회 점점점 크게 부흥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 보세요. 오순절에 이미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가라앉던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 모진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때 그의 각사를 임하여 있더니 그 나무의 사전을 보니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환영하니까 초대교회가 이루어져가지고요 그 교회가 여러분들 점점 부흥돼서 우리 한국과 좋은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우리 한국 교회가요 다시 소장을 하려면 이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 환영해야 돼요. 코로나 이후에 많이 침체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코로나 주님께서 가만 안 생각하면 알곡과 쭈쭈이 가르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또 그냥 한술 더 떠가지고 그냥 교회를 폐
폐쇄꽃까지 만들려고 했잖아. 폐쇄꽃 선정했다가 아주 뭐여 이 폐도 만들려고 했다가 결국 일을 몇 명이 그걸 선정했다가 교회에서 아주 뭐라 그러니까 이제 슬쩍 빼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교회 폐쇄꽃 만들어요? 우리나라는 무슨 공산주의요? 이미 공산주의가 된 것 같아요. 뭐 방송 장악했지, 언론 장악했지, 뭐 바자 앞에서 성장악했지. 완전히 기본적인 거. 괴시가 너무 분통스러운 거예요. 분통스러운 거예요. 왜 우리나라에서 이 뭐 성도들도 마찬가지 이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아직 불타는 거란 말이에요. 요즘 부동산 얘기 많이 합니다만 그거 여러분들 그냥 한번 흘러넘는 문제는 아닙니다. 오스트리아는 뭐 5평 가라지 잘못된 거 때문에 다시 재정했다고 그러잖아요. 오스트리아가 무슨 뉴질랜드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5평은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요. 그래도 국민들이 그만 있는 거 보면 자 어쨌든 그래 하시고요. 우리 모두 성령의 역사를 반영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이제 3시대만 이제 끝내줄 거예요. 성령에 우리가 성령충만 성령충만 얘기합니다만 제가 이제 기도 제목을 우리 주일날에도 그렇고 또 주일 저녁 때도 그렇고 우리 주일날에 통성 기도로 이제 대표들 안에 장로님들 안에요 전임자도 그랬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저도 이제 대표님들 안합니다만 기도 제목을 세 가지 줘요. 그 중에 세 가지 중에 첫째가 바로 뭐냐 성령충만이에요. 새벽에도 세 가지 기도 제목 주고 성령충만이 첫 번째예요. 그리고 금요일 때에도 이제 기도 제목 주는데 성령충만이에요. 첫 번째 문제는 성령충만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저 목사는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저 성령에 대한 거 예전에 전 권사가 아주 나보다 어리니까 전 권사가 우리 목사님 성령에 대한 얘기한다고 뭐냐 빈 갈무리가 소리가 요란하다고 성령에 대한 얘기한다고 그러더니 에휴 내가 그 입을 찢으려고 그랬다가 안 찢었어요. 안 찢었어요. 결국 기운을 떠나고 말았습니다만 아, 이렇게 뚫어지다가 빙수에 가면 더 요란하다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이고, 모르니까 그렇지. 모르니까. 응? 하여튼, 그래도 떠났습니다만, 얘는 그렇게 아니야,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성령을, 이게 우리가 성령 충만하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인지 아세요? 뭐, 우리 잘합니다만은, 누가 뭐라 그래도 성령 충만하면요. 여러분들, 아, 이제, 성령 충만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회복의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해요. 무슨 은혜? 회복. 그렇죠. 회복의 은혜를. 그래서 성령 충만 얘기하는 거라고. 회복의 은혜를 받게 되어있어. 회복이라는 단어가 좋은 단어죠? 그렇죠. 회복이라는 단어가 좋은 단어예요. 제가 난 놓고 기억도 모르는 부모님이 이렇게 태어나지 가난하지 농부야로 태어났지만은 하나님이 저희 무시했지만은 서서히 회복시켜가지고 진출이 깎고 그러니까요. 회복해야 되는 그런 거라. 성령 충만 회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애새가 나는 대학을 제대로 못 갔어요. 거기까지는 얘기할게요. 그러나 신학교 나 졸업했어요. 그런데 우리 애들은 다 새가 대학 졸업하고요. 큰 놈은 가서 영어 교수하고 있고요. 딸놈인데 양국에서 영어 유치원에 빠져있죠. 학원에서 중고등학교 학원에서 영어 교사하고 있고요. 아들놈은 둘째 아들놈은 그래도 외국 가서 공부하고 와서 이제 해병대 장교 갔다 와. 내가 해병대 출신이거든. 이래서 해병대 갔다 왔어요. 나는 사병인데 우리 아들은 장교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장교 진학은 신학교 졸업하고 우리 집에서 품고 있어요. 막내 딸이 이제 있는데 걔는 또 이제 대학 두 번 졸업해서 4번 졸업하고 또 편입해서 3년 졸업하고 지금 간호사 자격증 따가지고 지금 딸놈 지금 취업증 2월 때 졸업하고 취업증 하고 있어요. 다 되죠. 이게 뭐예요? 무슨 은총이라고요? 회복의 은총이에요. 회복의 은총. 제가 그래도 하여튼 감사한 것은 이렇게 가끔가다 이제 부엌에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이게 무슨 은총이에요? 회복의 은총이에요. 왜? 성령 처음만 하니까 회복의 은총 주셔가지고요. 그 교회는 나는 내 힘으로 복음을 좀더 교회를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인천 30년 하는 동안에도 굉장히 나도 힘이 있었고 나도 은혜 가운데 나는 그 교회가 제일 좋은 줄 알았어요. 30년 있었으니까 크진 않았지만 땅사도 교회 주고 그런데 보아보니까 이 교회 더 좋아.
그 좋다는 것만 안 해놓으면 안 돼요. 이게 높이고요. 내가 개척하진 않았지만은, 지금 역사가 60년 됐을 때거든요. 그 중에 30년을 전임자가 했고, 그 내가 지금 13년째 두 번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쪽 배분 종류에 이게 더 좋더라니까요. 이게 뭐냐? 하늘의 엄청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엄청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회복의 움직임 중에 내가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무슨 회복을 본 줄 아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러분, 우리 죽을 때까지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여러분, 신령의 회복을 본 거예요. 신령이 회복된다, 그 말이에요. 영이 회복되면요, 모든 일이 한마디만 기뻐요, 슬퍼요?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영이 회복되면 기쁜 거예요. 고난이 와도 좋은 거예요. 환난이 와도 좋은 거예요. 언제나는 넘어오겠지. 우리 문 목사님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는데, 성령 충만하니까 그 고난 가운데 어린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야 되고, 공부하고 또 뭐 개척도 하고 목회하고 그런데 여기까지 온 건 이 신령을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기 때문이지요. 만약 괜찮으면 목사들이요, 병 걸려 죽을 사람 많아요. 스트레스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 친구들 그 죽은 사람이 있어요. 스트레스 받아요. 또 왜 스트레스 받아요? 성령 충만하면 무슨 회복을 온다고요? 신념 회복을 하는데 그게 죽어요. 여러분들, 난 우리 교인들한테 몇 살까지 살자? 120까지 살자고 그랬어요. 120절에 죽으면 내가 죽어버린다고. 근데 제 신념 회복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주면 살아요. 그리고요, 고난이 와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고난 올 때 기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된단 말이에요. 감사하게 된단 말이에요. 신경이 보면 너무 좋은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데. 하나님 찾고 그러는데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 회복의 음침 중에 무슨 회복이 온다? 신경이 변한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해서 신경의 회복을 이룬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두 번째 무슨 회복이었잖아요. 그럼 이걸 얘기해요. 육체적인 회복을 얘기해요. 무슨 회복이요? 육체적인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육체적인 회복은 되니까요. 주제의 육체적인 회복은 바로 뭐냐? 건강을 회복하는 거예요. 건강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자녀인데, 우리가 건강을 하나님 원하시니, 아파가지고 병원 다니고, 그 병 치료해대고 말이지, 병 때문에 돈 들고, 이걸 하나님 원치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면 육체적인 건강을 주신 거라고. 병 싹 치유한 거예요. 나는 전전주에 이제 권선서지관 연합집회 했단 말이에요. 금곡교회라는 곳에 장소를 제공해서 지방연합집회 했는데, 금곡교회는 25년 전에 제가 한중한 40주간 때 25년 전에 붕괴했던 교회예요. 근데 이번엔 연합집회를 제공을 했던 그런데 내가 5년 전에도 그 금국 저 권선서지원 연합집회 했어요. 다른 데서 물론 했습니다만 5년에 또 오라고 했는데 그때는 4시간만 저녁때 4시간만 했는데 이번 낮 시간 3시간에서 저녁때 7시간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모님이 제가 많이 아는 사모님이에요. 난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또 최근에 자기 진단을 보면 위암 걸렸더래요. 그래서 아주대병원 수원 아주대병원도 그렇고 진짜 우연. 근데 자기 교회, 자기네 교회 간호사가 있는데 그 저 아산병원에 간호사인데 사모님 그 우리 병원 한번 가보자고 나는 진짜가 거기도 보니까 암이야. 그 암 수술 날짜를 잡았대. 그리고 목사님 사모님 또 교회 내에 방문 못하고 외국인 말고 하나님 이 암 떠버려 치워주세요. 한 번에 이렇게 되는데요. 수술 날짜가 그러고 거기 갔대. 아산병원 갔는데 의사가 이렇게 그게 암이 없었대요. 없었다고 그래. 그러면서 아산병원 의사, 자기는 의사는 이름을 처음 봤대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아이가 절대 나한테 오진했다고 얘기하지 않지 마세요. 그래서 의사 자존심 있잖아요. 오진했다고 얘기하지 말고. 그래서 그냥 그 사실을 나한테 공부한 거예요. 물론 사모님이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사모님이에요. 그런데 그, 왜? 하나님 아무도 누구 해줄 거예요. 내 우리 이제 암 환자 4기 하나 있고 3기 하나 있어요.
사귀는 마음으로 우리 중에 한 달 됐냐 두 달 됐냐 듣는 것이 사귀어자 그다음 3기는 지난 1월달에 또 이제 듣는 것인 분인데 남자분인데 3기예요 근데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마음 먹은 여자분이나 일을 먹은 남자분이나 마음 기도하면요 금방 대답할 거 있잖아요. 그게 나와요. 대통령 사기라도 나와요. 3기라도 나와요 지금. 네, 주일마다 가서 안수받고요. 또 나올 때마다 안수받고 있어. 근데 하나님이 저는 살려줄 거라고 저는 믿어요. 믿어요. 네. 이 주변은 아멘하고 한 혼자만 아멘을 쓰는데 우리 교회 교인들 아멘 아 좀 그 아멘 나는 데서 왜 조금 기분이 안 좋아요? 내가 지금 육체적인 회복이라는 거예요. 별을 모두가 성령 충만 무슨 회복을 낳자? 육체는 육체는 건강 회복하는 거예요. 건강해야 돼. 우리 죽을 때까지 죽는 날 때까지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나이에 맞는 건강을 있잖아요. 지금 80이 돼도 90이 되고 거기에 맞는 건강이 있잖아요. 90 먹은 노인이 50대 먹은 젊은 사람을 못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나이에만은 건강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해서 육체적 회복을 이루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 더 끝내요. 무슨 회복 주세요? 성령 충만함이요. 무슨 회복이요? 경제적 회복인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알아요. 이건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물권을 회복하는 거예요. 물권을 회복하는 거니까요. 우리 나라가 은혜부터 잘 달았어요. 예? 내가 43년 전에 개척할 때만, 인천에서 개척할 때만 해도 우리나라 못 살았어요. 근데 43년 전에 개척할 때도요, 그때는 우리 교인들의 의식이 뭐인 줄 알아요? 개척교회 가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라고는 신앙이 있었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척교회만 그냥 교인들이 왔단 말이에요. 요즘 개척교회 가요? 지금 지역교회도 하나요. 우리 교회도 하나요. 응? 올해 10명 등록했어요. 우리 10명 등록. 다른 목사님이 우리 여러 명이 되게 목사님 많이 온 거예요. 우리 한 명밖에 안 했대요. 우리가 지금. 한 명밖에 안 했대요. 응? 지난주까지, 전전주까지 10명 등록했어요. 응? 근데 지금 교회 등록 안 한다는 거예요. 응? 우리 교회 기존 교회도. 어쨌든 말이에요. 여러분들, 경제 교육은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지금, 언제부터 경제가 성장한지 아세요 여러분들? 한국교회가 부흥운동, 성령운동, 회개운동이 벌어지면서 한국 경제가 성장한 거예요. 어느 부흥사님이, 훌륭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응? 예수 안 믿는 나라가, 하나님 참 믿는 나라가 부역착한다. 그럼 예수 안 믿는 나라가 가난한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 혼나면 혼났습니다. 그게 바이 맞는 얘기 들린 얘기요? 맞는 얘기예요. 응? 하나님 참 믿으면 돼요. 라고 하나님 은혜가면 외국을 막 다녀옵니다.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 잘 믿는 나라가 역시 잘 살아요. 내가 가끔 얘기해도 북한 똑같이 중대 사진 과로 시도도 해봤네요. 그때 평양만 해도 대포공중 일어나가지고 잘 살았잖아요. 유기수업처럼 잘 살았잖아요. 우리나라 못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나는 1년에 한 번씩 저 탈북자들 초청해가지고 이제 작년부터 주민 아베 1구역에 2구역을 때 초청을 해요. 작년에 이순신이 왔다 갔어요. 이순신 집사님 이게 들었을 거예요. 우리 어저께 윤설미가 왔다 갔어요. 윤설미 아실 거예요. 뭐, 바이올린 치는가 노래를 치네. 걔들이 왔다 갔다 가는 거예요. 북한에서 안 찾아가서 그렇지. 자기는 엄청 놀랐다는 거예요. 엄청 놀랐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 남쪽도 북한을 추구하는 게 있대. 왜 북한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렇게 늘 뻔히 보면서도. 그 윤석열이 하는 얘기를 본 거 아니? 본 거 아니? 자기는 그 뭐 어디가 태어났는데 그 편안 같은 데 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 통일증이 있어야 된다?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여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여러분들, 강원도에서 오는데, 경기도 오는데, 여기 허가 받고 왔어요, 여기? 허가 받고 왔냐고 하냐. 경상도만 해도 허가 받고 가요? 서울 가야 허가 받고 가요? 평양은 아마 못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돈 다 알고 치는 거지. 그리고 이 강연을 학교를 다니고, 윤석열 집사람, 학교 다니고, 군부대도 가고, 공부를 하는데, 학교 가면 그런 게야. 전교조 교사는 이런 게요. 아이, 북한 너무 나쁘다. 얘기하지 말아요. 그건 입을 찢어요. 북한 너무 나쁘다고 얘기하지 말아요.
아니 나쁜 걸 나쁘다고 얘기했지. 우리는 3만 3천 명이 반짝 왔다는데 그 사람들이 배불러서 배가 고파가지고 죽을 것 같고 나는 어제 들었는데 이번 주에 들었는데 탈북자들 성공률이 30%를 갔네. 나머지 70%는 다 죽거나 인신이 팔려가거나 그런 되는 거예요. 죽는 사람들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이 한국에 오는 30%만 살아났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시대인가 합니다. 응? 왜 탈북해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꿈꿈을 이루려고 탈북해 아니잖아요. 배가 고파 탈북하는 거 아니야. 대표님 거기까지 욕하자면 이게 나 훌륭한 목사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얘기해도 누가 뭐라 시집을 사람 없을 거예요. 이번에 나오나 지금 인천 마지막 공 인천 지역에 공연할 때 뭐라 그랬어요. 긴장 뚱뛰지 저거시죠. 저거 뭐야 백성들은 저거 뭐야 다 굶겨놓고 집안 처먹어서 뚱뛰냐. 북한에서 가만히 있는데 뭐라 그러잖아요. 남한에서 이게 말이 되는 거냐 말이야. 어디 잘못된 소리 아니잖아요. 지만 쳐먹어서 뚱뚱해서 뚱뚱해지라고 그랬는데 이걸 북한에서 가만히 있는 남한에서 지금 들고 일어나가지고 말이야. 나라 나쁘다고 얘기해. 그런 놈들 끌고 와가지고 이름 다 찢어야 돼. 이건 필요한데 나 저 필요한 거 아니야. 올리지 말아요. 사실이잖아요. 이거 뚱뚱해지지 뭐야 그거. 지금 주민들이 내가 고라가서 그런 데 말이야. 그걸 북한에서는 가만히 있는데 요즘 하는 거 봐요. 아니 오물을 왜 이쪽 내려보내. 하여튼 헐리는 면도 하여튼 어쨌든 말에 물건을 해보라. 예수잘 믿으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경제적으로 믿고요. 우리나라 전 세계 뭐 10위권 안에 있는 얘기합니다만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한번 풀어제끼면요. 풀어제끼면 우리나라 끝나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미군 철수된 얘기합니다. 미군 철수해봐요. 완전히 그러면 우리는 좀 망가지는 거예요. 나라가 망가지는 거예요. 미군 절대 쳐서면 안 돼요. 아유, 2분 있지 않았어요? 2분 지난 거에 대해서 원한 있으신가요? 내가 5분까지는 2분만 더 하고요. 설교 끝낼 테니까 그냥 하시고요. 2분 연장에, 3분, 2, 3분 연장에 그런 거에 대해서 다 통일한 줄로 믿고요. 내가 5분까지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미군 쳐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 미군 쳐서라고. 맨날 대응 하잖아요. 내가 그리고 백신을 광하고 그런 거겠죠. 여기서 뭐 멀어서 혹시 모르겠지만 난 그래도 전철 타고 한 시간이면 가니까요. 우리 집 앞에 전철 타면 서울까지 가서 남대문까지 가서 한 10분 정도 걸으면 광화문 가니까 내가 그래서 가는 거예요. 시간 쭉에까지 가면 내가 멀리 없어가지고 남자를 머리에서 하나 찍어줘가지고 이런 일이 많이 나요. 근데 둘은 남자가 깜짝이네. 그러나 하나님 크게 보실 줄로 믿으십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모두 일평생동안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무슨 주님만? 성령 충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조언합니다. 그래 성령 역사 끊임없이 모아라. 환영하라. 그럼 환영하면 여러분이 육체 회복이 오는데 무슨 회복이요? 심령의 회복. 무슨 회복이요? 육체적인 회복. 무슨 회복이요? 경제적인 회복. 가정 경제도 회복되는 거고요. 교회 경제도 회복되는 거고요. 다과 경제도 회복되는 거고요. 그래서 세계 시기권에 드는 것도 하나님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의 끊임없는 축복이지. 우리나라 여러분들 난 103세가 지금 저 장례 친구들이 103세가 작년에 재정년에 103세 치렀어요. 103세 시대 때 나은 거예요. 그다음에 신념 뭘 기쁨을 감성 속에 살잖아요. 우리 모두 일평생 이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을 초대교회 같이 성령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신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 모두 성령 충만을 흘러가여 주옵소서. 주여 제 마음에 성령 충만을 우리 1, 2분간만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몰라가 내 원사람을 진심으로 가는 사람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 모든 성령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만 마실 주만 권력 주만해 마실 주만 권력 주만 마실 주만해서 믿음으로 성령 예수님을 내려가여 주시옵소서. 이 말에 기도를 하는 축복과 좋은 사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가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원합니다. 아버지들의 신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들의 육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결단을 통제하시고 때려보라고 성령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결단을 통제하시고 때려보라고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교회 어떤 나라인가 주여 기도하여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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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마미엘 교도를 통해서 이 지역이 복음화 되어지고 더 내가 주신애가 복음화 되어지고 강원도가 번역돼 복음화 되어지고 이 민족이 복음화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울어진 나라를 바라시는 게 안전을 주시는 우리 이마미엘 교도원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과 모든 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능력 충분히 그냥 기도원과 온 손을 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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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